우주복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구 환경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장비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지구와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장비, 우주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구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공기 역시 중력의 영향을 받아 누르는 힘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기압이라고 하죠. 지구의 기압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기압입니다. 우주에도 공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어서 없다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는 공기가 누르는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0기압이죠. 평소 우리의 몸은 공기가 누르는 힘과 같은 크기의 힘, 다시 말해 1기압의 힘으로 공기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를 밀어내는 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공기가 누르는 힘이 사라지면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몸 안에 있는 물분자가 기체가 되어 탈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가 끓게 되고 피에 공기방울이 생겨 혈관을 막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가 팽창해 터질 것처럼 우리의 몸이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주복 없이 우주에 나간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와 우주는 단 1기압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1기압 줄어드는 것으로 우리의 몸이 터져버리게 된다면 1기압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의 몸은 짜부되어야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누르는 힘과 함께 물이 누르는 힘도 받게 됩니다. 이때 10m씩 깊어질수록 1기압씩 늘어나게 되죠. 즉 10m까지 들어가면 2기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해녀의 경우 10m를 넘어 20m까지 잠수하기도 하고 해외에는 130m까지 잠수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 1기압 차이로는 몸이 터지거나 찌그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복 없이 우주에 나가도 몸이 터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태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산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터지지만 않을 뿐이지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주복 없이 우주에 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1966년 나사에서 우주복을 테스트하던 중 실수로 진공 상태, 다시 말해 0기압에 노출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15초 만에 의식을 잃었으며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기억은 혀에 있는 침이 끓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우주의 온도는 영하 270도 정도로 모든 것이 얼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주복 없이 우주에 나가면 순식간에 얼어버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을 느끼기 위해선 공기가 됐든 액체가 됐든 열을 전달해줄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운 것, 더운 것을 느낄 수 있죠.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가 아무리 추워도 이 추움을 전달해줄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곧바로 얼지도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점점 떨어지긴 하지만 말이죠. 아니 그럼 생각보다 안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즉 우주복 없이 우주에 나가면 몸이 터지는 것도 몸이 얼어버리는 것도 아니라 숨을 쉬지 못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숨을 참게 되면 폐 속에 남아있는 산소가 부풀어 폐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주복은 이 모든 위험을 막아줍니다. 압력을 유지하며 온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자외선, 태양 복사열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통신까지 가능한 과학기술의 집합체이죠. 도쿄대학교 교수진이 모여 쓴 책인 과학 내비게이터를 보면 과학 전문가들이 우주복 없이 우주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주공학 전문가인 나카스카 신이치는 우주에서도 살 수 있는 외골격을 갖춘 완보동물 물곰을 소개하며 미래에는 우주복 없이도 우주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학 내비게이터는 다른 책과 조금 다르게 교수진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죠. 우주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가상공간, SF 작품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는 책이니 지적 호기심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도쿄대학교 교수진의 책 과학 내비게이터, 금덩어리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